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트로트 가수 정동완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가수 정동완을 불구속 송치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완은 지난달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첫 운전이었던 정동완은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초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조치나 특별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정동완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해 정동완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완 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로트 가수 정동완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